초보자,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3학년 독해고요. 질문 35번 볼 거예요. 빈칸에 들어갈 말을 맞춰야 되는 것이 있었네요? 이런 거잘 하셔야 되죠. 수능 모의고사 유형이니까지. 자, 인텐 10년 안에 말이야. What will be the most important job? 가장 중요한 최상급 쓸 때는 더를 데려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게 최상급이지?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게? 뭐가 될까요? 요게 잘 보시면 의문사가 얘들아 주어 역할한 거지. 그래서 무엇 이라고 해석 넣고 얘가 동사죠? 무엇이 중요한 일이 될까요? Some experts 일부의 전문가가 예측하기를 이거래. 이렇게 예측을 하신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대가로 친이 부분이 목적어 역할을 한 거죠? 목적어 역할을 했으니까 that의 정체는 뭐겠다? 명접이겠다. 이렇게 해서 얘가 명접이겠다. 명접은 뒤에가 완벽한 거죠? 그것은 뭐뭐일 것이다. 빅 데이터 전문가일 것이다. 라고 몇몇 전문가들이 말씀하신대요. Then, 그러면 what is big data? 빅 데이터가 뭐예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it refers to 그것은 뭐뭐라는 것을 지칭한다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되게 중요해. 뭐뭐라는 것을 지칭한다. Extremely large user data set. 극도로 큰 user data set 집합을 얘기하는데 사용자 데이터 집합이죠. 극도로 큰 사용자 데이터 집합 명사 이제 잡혔죠. 어떤 집합이냐면 that are analyzed by computers 맞아요. are analyzed 수동태고요. 동사 보셨어요? 복수라는 걸? 그러면 선행사가 set라서 그런 거죠? 뿅. that의 정체는 얘들아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대라고 써줄 거죠? 당연히 위치 가능. 그럼 분석되어진다. 누구에 의해? 컴퓨터에 의해서 분석되어지는 사용자 데이터 집합을 지칭하는데요. A big data specialist's job is to pick out only the most important pieces of information. 이 주격 보호죠. Pick out은 선별하다, 고르다예요. 고르는 것이니까 투부정사의 명사전법이겠죠? 골라내는 거야, 뿅뿅. 오직 the most important, 최상급이죠. 가장 중요한 정보의 조각들만. 정보를 세는 단위는 얘들아 pieces예요. 뭔 소리냐면 information이 불가사한 명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단위 명사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단위 명사. 그러니까 information에 s를 못 붙이니까 정보의 조각들에다가 s를 붙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out of millions of user data라고 돼 있죠. 뭐뭐 밖으로부터 뭐뭐로부터 from과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Millions of user data 보시면 수백만의 란 뜻이죠. 수백만의 사용자 데이터가 명사네요. 수백만의 사용자 데이터로부터 엄청 중요한 그런 정보만을 오직 골라내는 것. 이게 그들이 하는 일이래요. YouTube is a good example. 맞아요. 유튜브는 좋은 사례예요. 뭐에? of 이렇게 잡아놓으면 전치사 구가 일단 잡혔죠. 전치사 구인데 요 속에 색깔 돌려서 살펴보시면 what a big data specialist does 무엇을? 의문사 big data 전문가가 주어 does 하는지에서 닫으시면 되겠죠. 요게 바로 간접 의문문이죠. 간접 의문문은 얘들아 명사절. 그러니까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명사절. 자, when you log on to YouTube, 뭐할 때? 당신이 유튜브에 로그인하셨을 때요? 뭐뭐 할 때라는 접속사죠. 콤마에서 빼고 it shows 그것이 보여줍니다. 그것이 뭘 보여줘요? 로그인하면 비디오를 보여주죠. 어떤 동영상을? that are similar to. 이렇게 잡혔는데, 얘들아, 주격, 관계, 대명사 맞죠? 그래서 복수동사인 거 잡으시고, be similar to는 뭐뭐와 유사하다라는 수거죠.
뭐뭐와 유사하다. 뭐랑 유사하다? The winds. 여기 보시면 뭐뭐 것들이네요. 어떤 것들? You've watched. 색깔 또 돌려야 되겠네. 당신이 have watched. 현재 완료 시제죠. 그러면 시청해왔었던, 시청했다가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시청을 해왔었던 그런 것들. 원즈가 지칭하는 말은요, 당연히 앞에 있었던 비디오즈일 거예요. 당신이 여지껏 시청한 그런 것들과 되게 유사한 그런 동영상, 관련 동영상 목록으로 막떠 있잖아요. 지금 그 얘기한 거죠? 이렇게 답은 되겠죠. 이해됐어요? 자, How do big data specialists know? 그러면 어떻게 빅 데이터 전문가들은 복수네요. 알고 있을까요? 뭐를? What you like? 목적어를 목적어 자리에 누가 잡혔다? 똑같이 간접 운문 들어왔죠. 이렇게 잡아서 무엇을 당신이 좋아하는지 도대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라고 써있죠. 자, they first go through. 그들은 우선 훑어봅니다. Go through. 뭐뭐를 훑어보다. 그러면 당신의 user data, 사용자 데이터를 막 훑어봐요. 그리고 나서 look at which site you frequently visit. 뭐를 바라보냐면 이 사람들은 as 하면 얘들아 전치사 뒷자리지. 똑같아. 여기 간접 운문 걸렸으니까 which부터 사이트까지가 의문사네요. 그럼 어느 웹사이트를 당신이 빈번하게는 날리시고 방문하는지 하면 의주동 딱 잡았죠? 해서 닫아보시면 어느 웹사이트를 당신이 자주 방문하는지를 바라봅니다. By doing so, 그렇게 함으로써 라고 써있네요. by 더하기 동명사 뜻은 뭐뭐함으로 써져. so는 그렇게라고 하는 부사고요. 지금 여기서 so가 지칭하는 내용은 데이가 누구더라? big data specialist였죠. 데이터, big data 전문가가 user 데이터를 훑어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너가 자주 방문하는 웹사이트를 알아본다라고 했잖아요. 그런 짓을 함으로써까지 된 거예요. 그게 노란색이야, so. 그들은 전문가들이 figure out. 요게, 이해하다, 알아내다란 뜻이에요. 그들이 이해하게 됩니다. 뭐뭐를? what부터 you까지, 요거를 이해하게 된대. 또다시 목적어 자리에 누가? 간접 의문인 거죠. 무엇이 당신을 흥미롭게 만드는지. 얘는요, 의문사이자 주어 역할을 동시에 한 거죠. What interests you? 할수 있겠어요? 의문사이자 동시에 주어 역할을 한 거야. 무엇이 너를 즐겁게 하는지를 알아내고, 그리고 나서 뭐 해준다? 그 전문가들이 추천을 합니다. 뭐뭐를, what you are likely to love.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요. 요거는 당신이 이렇게 보시면 be likely to 더하기 동사원형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당신이 좋아할 가능성이 있는 것. 느낌 왔어요? 여기 누가 없다? 목적어가 빠져 있죠. 그럼 얘는 뭐다? 못 간대. 당신이 좋아할 만한 것을 그들이 추천합니다. Furthermore, 게다가, they monitor your activities on Facebook or Instagram, SNS 같은 걸 통해서 그들이 당신 활동을 관리하죠. 관리 감독하다인 거야? 감독합니다. To keep track of. Your buying and behavior patterns. 뭐뭐 하기 위해서니까 일단 써보자. to 부정사의 부사적 중에서 목적이야.
그러니까 뭐뭐하기 위해일 텐데. 아, keep track of가 수거로 들어왔죠? keep track of A죠. 그럼 A를 추적하다죠. 그러면 너의 요거는 구매와 행동, 양상, 그 패턴이죠. 구매와 행동 양상을 잘 추적하기 위해서 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너가 하는 활동을 막다 본대요. As the demand for big data analysis increases. As가 접속사겠네요. 어떻게 알았냐면 동사를 봤어요. 그럼 다시 빅 데이터 분석. 얘는 얘들아 분석. 용어를 다시 정립해 보시면 analyze 하면 요건 동사. 분석하다. 그다음에 analysis라고 하면 요거는 명사로 분석. analyst 하면 얘는 사람. 분석가. 됐어요. analysis. 요거는 분석. 그죠? 얘는 분석하다. 요거 끝내면 되겠죠. 단어 일단 잡고, 여기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수요가 뭐 하면? 증가하면 할수록 이거겠죠. 잡아 놓으시고, 뭐뭐 하면 할수록. 인터넷 룰 말에 그냥 써 놓도록 하죠. The demand for big data specialists will increase. 여기가 안 예쁘니까 여기다 쓸게요. 왜냐면 패턴이 똑같거든요. The demand for 이게 정답이야. 빈칸에 정답이야. Big data 한 다음에 specialist. 그러면 똑같은 구조인 거죠. 이것도 또한 증가합니다라는 말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들어올 말이 will 보일까? increase. 보일 수 있을까? increase. 그대로. 똑같이 색깔 잡으면 the demand for big data analysis가 주어이죠.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욕구가 막 점점 늘어나. 수요가 점점 늘어나. 그러면 빅데이터 전문가에 대한 수요도 점점 늘어나겠죠. will increase. 동사 이. 이렇게. 그게 빈칸 내용이었고요. 자, 만약에 당신이 생각하시는 중이라면요. 당신의 미래 직업을 말이에요. 미래 직업에 대해서. Why don't you? 요게 얘들아, 대화문에서 항상 많이 나오는 시험 유형이죠. Why don't you?가 제안할 때 쓰는 표현이었고,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뜻이죠. 근데 포인트는 뒤에 동사 원형이 옵니다가 중요했었어요. 고려해보는 게 어때요? 뭐뭐를 고려해보는 게 어때요? Becoming a big data specialist. 그냥 빅 데이터 전문가 되기를 고려해보는 게 어떠세요? 라고 걸려있는 거죠. Why don't you는 애들아 항상 누구의 동의였지? How about 더하기 동명사. 그 다음에 what about 더하기 동명사 해서 동의어였던 거야. 뭐뭐하는 게 어떠세요? 그럴 때는 how about considering 이렇게 들어왔겠죠. 자, 된것 같고요. 윗글의 제목이 뭐니? 라고 나왔는데 정답이 3번이었어요. Big Data Specialist가 A Promising Future Job. Promising은 이제 장래유망한이라는 뜻이죠. 우리의 타이틀, A Promising Future Job이었던 거예요. 그게 타이틀이 되는 거죠. Promising. 요거. 장래유망한. Future job. 미래의 직업. 그게 뭐였다? 우리 계속 오늘 만난 그 단어, Big Data Specialist가 된 거죠. 이게 이제 제목으로 걸리시는 거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도 이미 해버렸고요. Promise는 약속하다였죠. 그러니까 미래를 약속해주는 직업이다라는 거고요. 아래에 들어온 문법 좀 잠깐 살펴보고 갈게요. 자, 부정대명사 원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우리도 이미 본문에서 살펴봤어요.
선생님이 아까 연두색으로 걸었죠? It shows buildings that are similar to the ones you watch it. 공간이 있잖아요? 써보죠. 검정으로. 여기다, 너희는 여기다 잘 찾았으면 돼요. It shows the videos that are similar to. 유부 좁다. 와치드. 너희는 보이지? 와치드. 자, 요거를 지금 오늘 배워보자라고 하는 문법인데요. 색깔로 똑같이 내가 잡는다면 요거랑 요게 이제 같은 색이었어요. 요게 바로 부정대명사 on, 요 자리가 이라고 하는 건데, 앞에 나온 명사를 뭐 하려고? 대신해줄 때 쓴다. 그래서 대명사죠. 앞에 나온 I를 대신해주는 대명사인 건데, 어떤 쓰임인지 또 다른 예문 두 개가 보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게요. Boiled potatoes are healthier than fried ones. 맞아요. 삶은 감자가 원래 건강에 더 좋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삶은 감자가 어떻다? 주격보다 더 좋아. 뭐보다? 이거보다. 당연히 비교급인 거 보이셨죠? Then 해서 비교 대상 나온 거죠. 그러면 튀긴 것이요. 겉이 지칭하는 말은 뭐겠다? 감자겠죠. 느낌 왔어요? 그래서 potatoes라고 굳이 쓰지 않고 그냥 one을 사용했는데 앞에가 복수명사니까 똑같이 복수로 ones를 쓰시면 되는 거죠. 복수. 복수 대명사. 나중에 이제 이런 것도 다 시험 문제예요. 이렇게 S만 금을 떼가지고 시험 문제에 냅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렇게 밑줄을 친절하게 안 그어주세요. 그냥 본문을 이만큼 길게, 시험지 절반을 이만큼 길게 낸 다음에 다음 중에 어법에 오류가 있는 걸 찾아서 쓰세요가 서술형이에요. 근데 딱 저렇게 S 하나가 없어. 이제 그런 게 시험 문제예요, 나중에. 학교 시험에. As I missed the train. 내가 기차 놓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지? 내가 기다렸다. For the next one. 뭐를요? 다음 거 타야 되겠죠? 내가 놓친 그 기차 말고 기차라는 new를 대신한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되게 와닿는 예문이죠. 이 아래 예문으로 우리가 확실하게 살펴볼 수 있는 거는 여기에다가 for it이라고 쓰면 될까 안 될까? 이 자리에 도대체 우리가 왜냐면 대명사 파트에서 사물명사 대신할 땐 it이나 them 이런 거 배웠잖아요. 왜 it이나 them을 못 쓰는지를 보여주는 예문인 거죠. 내가 만약에 기차를 놓쳤어? 근데 내가 그 기차를 또 기다리면 나는 하루를 기다려야 돼요. 그쵸? 내가 다음날이 돼야 그 기차 운영을 할 테니까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it은 언제 쓰는 거다? 정확하게 앞에 나온 그 명사를 받아줄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우리가 대명사라고 배우긴 하잖아요. 사실 이렇게 하면 좀더 편해요. 여기 생략된 말이 있었다라는 거지. 얘는 정대명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해져 있었던 것을 대신하는 말이다. 근데 우리 지금 뭐 배워요? 부정대명사 배우고 계신 거 알죠? 이게 뭔 소리다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닐 붙자야 얘들아.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근데 그 뭐랄까 종류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차류긴 하죠. 그러니까 근데 똑같은 카테고리 속에 들어가 있지만 정확한 그 물건은 아니어야 돼. 그때 쓰는 게 부정대명사인 거예요. 원. 예를 들어서 한국말로 해볼게요. 얘랑 같은 느낌이어야 되나? 내가 어제 급하게 버스에서 뛰쳐내리느라고 졸다가 우산을 놓고 왔어요. 내가 친구한테 말했어요. 야, 나 우산 살 거야. 나 노란색 우산 살 거야. I'll buy it이에요. I'll buy one이에요. one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산류긴 한데 it이라고 해버리면 나는 버스 회사에 뛰쳐가야 되겠죠. 그거 찾으러.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라는 거지. 정해져 있지 않다. 포인트 기억할 수 있겠죠? 부정대명사를 많이 만나보시는 건 지금처럼 놓치고 잃어버리는 상황 하나랑 또 하나는 비교구문이요. 기억을 하시면 비교구문에서 많이 나와요. 비교구문이라는 말은 지금 보신 것처럼 비교급도 될수 있고, 최상급도 될수 있고, 원급 비교도 될수 있는 거예요. 비교구문은 3개예요, 항상. 원급이랑
비교급수랑 그리고 최상급수. 근데 사실 최상급수는 안 쓰긴 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나는 게 지금처럼 뭔가 분실된 상황. 항상 스토리가 분실된 상황이랑 이어져요. 된거 같죠? 자, 위에서 언급된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얘들아. 이거 사실 비교 구문의 원급 비교랑 되게 유사한 거 아시죠? 이것 때문에. 이 단어가 그걸 도와준 거예요. 부모와 유사하다라는 수거였죠. 애들이 쓴 거지 뭐. 그럼 다시 보자. 자, 그것이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영상을 보여주냐면, 당신이 이미 벌써 시청했었던 그런 영상과 유사한 비디오를 보여줍니다. 였죠. 됐어요. 비교 대상이 예쁘게 잡혔죠. 이게 뭔가 동등 비교의 그 느낌이라는 걸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짠. 그러면 오른쪽에서 문제를 일단 좀 풀어볼게요. 문법 먼저 가요. This box is too small. 이 상자 좀 작아. I need a bigger one으로 잡아야겠죠. 왜냐면 이 상자 말고 상자류긴 한데 나딴거 살래요. 이 말이죠. 이렇게 해서 잡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가 보였어야 돼요. 원도 보이고요. 뭔 소리? 복수 말고 단수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를 전환해 볼게요. 얘들아, 추가 좀 해봐요. This box가 안 나왔어요. 요 자리에. 그러니까 학교에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거를 디즈만 딱 줘. 디즈를 주고 이 문장을 고친다면 이렇게 준다면 너 이거 쓸수 있어야지. These boxes are too small까지 가죠? 그 다음에 I need 뒤에 들어올 말은 bigger ones까지. 그치. 이렇게 해서 these boxes are까지 다 돌아가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눈도장을 찍으면 좋겠죠. 그래서 아, 복수 명사를 대신하면 부정대명사도 복수로 바뀌는구나. 그걸 잡아주시고 아래 I lost my textbook yesterday. 나 어제 텍스북이 뭐죠, 얘들아? 노트북은요? 텍스북은? 옳지. 나 교과서 이러고 있어. 얘들아, 그럼 노트북은 영어로 뭐지? 오, 좋아, 좋아, 됐다. 텍스북 잃어버렸어요. I couldn't find. 내가 찾을 수 없어요? 일시죠, 이번엔. 그러니까 이게 정대명사의 느낌인 거죠. 정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 정대명사. 정해져 있는 거다. 내가 잃어버린 그 공책, 아, 미안, 그 교과서를 찾을 수 없다라는 얘기였겠죠. 잘했고. 정확히 똑같을 때. 자, 요거 마저 해야 되죠. They look into your, 그들이, 전문가들이었죠? 그래서 they, 그들이, 살펴봅니다. 당신의 땡땡 데이터를, user 데이터를 살펴본 다음에 모니터에요. 뭐를? 웹사이트를요. 되게 무서운 얘기야, 사실. 너가 어떤 사이트를 자주 방문하는지를 다 알아낸다라는 거죠. They find out what your interests are. 이렇게. 요 interest라는 동사가 사실 되게 매력적인 아이예요. 지금 우리 본문에서 interest의 품사가 혹시 뭔지 기억나요? 본문에서 뭐였어, interest? 동사로 쓰였죠. 무엇이 너를 흥미롭게 만드는지로 나왔거든요. 여기서는 명사인 거죠. 소유격이니까. 뒤에 명사자였죠. 관심이죠, 여기서. 뭐에 네가 흥미 관심이 있는지라고 나오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수거 알고 계시죠, 애들아? 얘랑 관련된 거 많이 본거 있죠? 이런 거본적 있죠? Be interested in 이런 거 많이 보시죠? A에 관심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잖아요. 이때 interested의 품사는 형용사 같은 거죠. 다시 말하자면 얘는 분사예요. 종류가 각기 다 다른 세 개를 지금 보여드린 거예요. 그다음 they make 그들이 이제 뭐 한다? 제안을 합니다. 이런 표현 참 괜찮지 않아요? 우리 본문은 suggest라고 나왔죠. 여긴 뭐래요? 명사로 suggestion을 썼는데 앞에 make가 보여요. 이런 류가 정말 회화체인 거죠, 얘들아. 제안을 하다. 이렇게. 얘가 누구의 동의어? suggest의 동의어가 돼버리는 거예요.
뭐랑 비슷해요, 얘들아? 우리 예약하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Make a reservation. 이게 예약하다죠. 요거 동사 있잖아요, 예약하다. 항상 그 맛집 가면 이렇게 뭐 세워놓잖아요. 영어로 된거딱 써,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본적 있어요? 거기에 reserve라고 써있잖아요. 예약서, reserved라고 써있죠, 정확하게. 예약하다예요, 요거는. 근데 make a reservation. 이 더 많이 쓰는 표현인 거죠, 우리. 결정하다가 뭐였죠, 얘들아? 결정하다, 결심하다? Decide죠. 원래 이거 이렇게 안 쓰잖아. Decide는 이제 뒤에 to 부정사 쓸때 보통 쓰는 거고. 야, 내가 결정했어, 결심했어, 결심을 내렸어. 이거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Make a decision. 이렇게 얘기를 하죠. make를 활용해서 명사랑 붙여서 쓰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자꾸 드리냐면, 요런 부분은 듣기 할때 나오겠죠. 아래에 있는 부분은 모의고사에서 만날 거고요. 오케이. 할수 있겠죠? 잘 하셨고요. 나는 빛보다 빠르게 할수 있어요. 자. 사이콜로지는 애들아 심리학이고요. 지금 36번. 나는 빛보다 빠를 수 있어요. 자, 할수 있어요. 해낼 거예요. 자, 살펴볼게요. A team of Yale University researchers wanted to. 이 사람들이 뭐 하길 원했냐면, wanted to know. 알아보고 싶었대요. 빈칸에 대해서. 빈칸 다 미리 드릴게요. How people's hand temperature affects their emotions. 손의 온도가 감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거거든요. 자, 한국말로 써요. 손의 온도가 감정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지. 요걸 알아보고 싶었대요. 예일대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말이죠. 아니, 한 팀의 연구자들이 말이죠. 손의 온도가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자고요. 자, they chose. 그들은 이제 팀에는 researcher들이고요. 그들이 이제 골랐어요. 41명의 대학생을 골랐어요. To help them find out. 뭐 하기 위해서? Find out이 알아내다였죠. 요 속에서 잘 보세요. 요 괄호 안에만 잘 살펴본다면요, 얘들아. 요게 준사역이죠. 오형식의 준사역. 그러면 여기 목적어 보였고요. 여기 OC 자리 동사원형 지금 보인 거죠. 요 속에서 볼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아내는 걸 돕기 위해 41명의 대학생을 선별했습니다. 됐죠? In this study, 연구 속에서 말이에요. A female stranger was in the elevator. 낯선 여자가 이제 엘리베이터에 있었고요. When a student entered the elevator, 학생이 이제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 그런 상황인 거죠. 몰래카메라 같은 느낌인데? 뭐할 때? 그녀가, 이제 asked them,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들한테, to hold their cup, coffee cup.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커피잔 좀 들어주세요. 라는 요청을 합니다. 들어달라는 요청. 투구정사 맞죠, 얘들아? ask 본 거죠? 얘 투구 짝꿍이죠? 요청을 했어. So that, She could write something down. 뭐 하기 위해서? 목적 들어왔죠. So that이 붙어 있으면 접속사인데 목적이 접속사였어요, 얘들아. 목적이라고 쓰시고, 뭐뭐 하기 위해서란 뜻인 거예요, 이거. 누구의 동의였더라? 누군가의 시험범이었는데. 비상기만인가? In order that. 의 시험범이었던 것 같아. 아닌가? 자, 뭐뭐 하기 위해서? 그녀가 쓸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어떤 무언가? write down이니까 아래에다 적는 거죠. 그러니까 기재하다요. 무언가를 기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라고 요청을 하는 그런 샘플 실험이었어요. Sometimes, 때때로, the cup was hot. 커피 컵이 뜨거울 때도 있었고요. Sometimes, 커피 컵이 차가울 때도 있었어요. 예쁘게 잘 잡혔죠? Later, 나중에 참가자들이, 이거 참가자예요? 참가자들이 were asked. 얘는 아까 ask랑 결이 달라, 얘들아. 요거는 4형식의 수동태죠. 뭔 소리냐면, 아까는 5형식이라서 to가 잡혔죠. 지금은 4형식 수동태니까, io는 빠졌고, 누가 남는다? do가 남는다가 보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뜻이 일단 질문하다 쪽이고, 질문을 받았어요. 였겠지. 질문 받다.
참가자들이 질문을 받았어요. 어떤 질문? What they thought of the stranger. 무엇을 그들이 생각했는지 의주동 맞죠? 뭐에 대해서? 낯선 그 여자에 대해서. 뭘 생각했는지 질문을 받았대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벳 C에 들어왔던 게 지금 우리 빈칸에 삽입하기 유형이었는데요. 여기다가 한국말을 쓰죠. 흥미롭게도. 흥미롭게도. There was a clear difference. 명백한 차이가 있었다. 차이점이 있었다. 라는 이제 빈칸을 어디다 낑겨넣게가 지금 ABCD 문제였는데, 여기였어. 흥미롭게도 명백한 차이가 존재했다 하면 어떤 차이인지를 이제 썰을 풀겠죠. 참가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빨간색 돌리시고, those who, 뭐뭐한 사람들이란 뜻이죠. 어떤 사람들? held a cup of coffee in their hands 까지. 이게 보였어요? 들고 있었던 사람. 뭐를? 뜨거운 커피 잔을. 본인들 손에. 들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rated, 동사죠. 이게 평가하다란 뜻이에요. 평가했다. 뭐를? A를 B로 평가하다죠. A as B. 낯선 사람을 having a warm personality. 이렇게 평가를 할게요. 따뜻한 성격을 가진 사람. 이렇게 했대요. personality가 성격이죠. 자, 이번에는요. those, 어떤 사람? held a cold cup, rated, 또 평가했대요. A를 B로. 됐어요? less warm, 덜 따뜻한 사람. 이거 세모죠. little의 비교급식이요. 덜 마음이 따뜻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더래요. 명백한 차이점이 맞는 거죠. The researchers concluded. 연구자들이 결론을 지었대요. 결론 짓다. 뭐라고 결론 지었냐면, 대절이라고. 자, physical warmth. 신체적인 온도. 신체적인 따뜻함이란 뜻이죠. 신체의 온기가 만든다. 우리를 오시하도록. 위, 보도록. 어떻게 보도록? 다른 사람이 더, 요렇게, 요렇게가 비교급 한 단어예요, 이게. 두 개가 아니야. 우리 눈에 하나여야 돼. 비교급식이니까. 더 우호적으로, 호의적으로. 더 좋게, 라는 뜻이에요. And may even make us. 그리고 또 심지어 뭐뭐 할 수가 있다. 오형식으로 심지어 우리를 더 관대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이것도 한 단어로 보이셔야 돼요. 비교급식이니까. generous의 비교급식 ere 아니죠. 더 관대한 이란 뜻이죠. 더 관대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오형식으로 다 꽉꽉 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명접인 거예요. 이걸 결론 지었대요. Why is this so?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그럴까요? So가 또 나왔네요. 그죠? So에 잡히는 건 얘들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맞지. 따뜻함의 온기, 신체의 온기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더 좋게, 우호적으로 평가한다라는 사실이 쏘죠. 자, according to the psychology, 심리학자들이 이러더래요. 심리학자분들에 따르면, the same part of our brain, 뇌의 똑같은 부분. 어떤 부분? 종류를 보면, that processes temperature. 여기죠. also processes. 이렇게 또한, 요게 처리하다라는 뜻이죠. 다시 온도를 처리하는 뇌의 부분. 그러면 주격 관계 대명사 맞죠? 온도 처리하는 뇌의 그 똑같은 부분이 감정. 뭐의 감정? 좀 정확하게 나왔네요. trust, 신뢰의 감정. 즉 신뢰감이라고 하면 돼요. 신뢰감을 또한 처리를 하더래요. 자, therefore, 그러므로죠. 결론 이제 찍는 거예요. touching warm objects. 따뜻한 물체를 건드리는 것, 만져보는 것이 동명사 주어죠.
makes, 만듭니다. 오형식으로 사람들이 more positive and trusting of others 이렇게 만든대요. 이게 전부 다 OC인 거죠. 두 가지로 만드는데 positive는 한 단어로 more positive여야 돼요. 비교급 한 단어야 저거. 더욱더 긍정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여기도 more trusting이에요. 더욱더 신뢰하는 이란 뜻이에요. 비교급 두 번째. 더욱 신뢰하는. 누구를? 타인들을. 타인들을 더욱더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라고 하는 게 결론이요. 됐죠? 자, 오른쪽 페이지에 1번에 그래서 정답은 빈칸 들어갈 만 했어요. 정답 5번이고요. 2번도 했어요. 어디에 이 문장 들어가게 하면 3번이요. 명백한 차이점이 나왔죠. Number 3는 같이 해야 되겠어요. The participants who held the warm cup. 따뜻한 컵을 들고 있었던 참가자가 더 우호적으로 봤어요. 이거죠. 정답 3번 되겠죠. 3번에 3번이요. 그래서 괜찮죠? Number 4는 같이 할게요. 자, complete the summary using the words. 맞아요. 이렇게 본문에서 단어 찾아서 요약문 쓰기. 되게 중요하죠. 신체적인 온기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친다. 목적어에 영향을 미치겠죠. How we feel about others. 어떻게 우리가 타인을 생각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단 말이죠. Because, 왜냐하면, 땡땡이랑 땡땡이 처리 되어진다. 똑같은 우리의 뇌 부분에서 이 얘기겠죠. 똑같은 뇌의 부분에서 뭐랑 뭐가 처리된다 그랬죠? Because 여기다가 온도랑 temperatures and 느낌, 감정이었죠. Feelings, 정확하게는 feelings of trust였긴 하지. Feelings of trust야. 신뢰감. 이 동시에 처리돼요. 우리의 뇌의 동일한 부분에서 이렇게. Brain 하면 다 했네요. 이게 이유였던 거죠? 결론 예쁘게 잘 찍은 걸. 이런 류가 고등학교 시험 류예요. 잘했고요. 뒤에는 다음 시간 할 건데요. 관련 단어를 좀 외우세요. 유닛 12 단어 있죠? 그러니까 111조? 113조? 115조에 있는 단어, 영역 말고 단어를 외워 오셔야만 해요. 그리고 110쪽이랑 112쪽에 아래에 조그마한 미니 문법들 배운 거 있죠? 복습을 해와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독해 총괄을 볼수 있어요. 고생하셨습니다.